현대차 그랜저가 상반기 베스트셀링카 지위를 가까스로 수성했다. 하지만 하반기에는 결국 산타페의 베스트셀링카 지위를 내어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 2018년 상반기 자동차 신규 등록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팔린 승용차는 현대차 그랜저 6153대였다. 현대차 그랜저는 지난해 상반기에도 국내에서 판매된 모든 차종 중에서 가장 많이 팔린 차였다. 이로써 그랜저는 상반기 기준 2년 연속 베스트셀링카를 차지했다. 하지만 추세적으로 보면 산타페의 추격이 매섭다. 6년 만에 풀체인지된 산타페는 작년보다 64% 증가한 52,398대가 팔렸다. 상반기 전체 판매 대수를 보면 그랜저에 이어 2위지만 3월에 신형이 출시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추세적으로 산타페가 더욱 많이 팔리고 있다. 그랜저와 산타페를 비롯해 올해 상반기 베스트셀링 승용차 1위는 모두 현대, 기아차가 휩쓸었다. 3위는 기아차 소렌토다. 상반기 총 37,816대가 팔렸다. 현대차 아반떼 37,759대와 기아차 카니발 36,95대 이 뒤를 이었다. 한때 베스트셀링카였던 현대차 소나타는 34,204대로 체면을 구겼다. 산타페의 반기 이상 내수 판매량이 소나타를 초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